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롱입니다. 자, 오늘은요 건담의 무슨 일이 시간인데요, 오늘 알아볼 사건은 바로 오데사 공략 작전입니다. 오데사 공략 작전, 1년 전쟁 당시에 나왔던 사건인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오데사 공략 작전이 무엇이냐, 1년 전쟁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그리고 격전지였던 오데사에서 연방이 지온의 지상 전력을 단숨에 몰아낸 작전입니다. 광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오데사. 그래서 애니메이션 상에서도 광산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곤 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검은 사면성도 우주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담에 의해서 이 검은 사면성은 결국은 패배하게 되고요. 이때 마틸다 중이 마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주인공인 아무로레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 하나죠. 이후에 작전 개시가 되게 되는데, 그 직전 아무로레이가 지온의 스파이인 엘란 중장을 잡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게 됩니다. 배신으로 인해서 원래는 공격이 들어오지 말았어야 하는 곳에 거기에 연방군이 굉장히 많이 몰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마쿠베가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에는 결국 남극 조약까지 어겨가면서 발사를 합니다. 무엇을? 핵을! 하지만 핵을 발사했어도 건담의 활약에 의해서 저지가 됩니다. 그 이후에 결국 우주로 올라가게 됩니다.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지구에서. 겨우겨우 올라갔더니 연방의 볼이랑 짐에게 습격을 당해요. 막 습격을 당해서 지상전력 탈출병들이 다 이제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그때 즈다라는 지온의 모빌슈트가 투입이 되면서 겨우겨우 탈출병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08소대에 넘어가면요, 잔당이 아프사라스 개발에 참여하면서 이제 자브로를 공략하려고 했으나 그것마저도 실패를 하는 스토리가 이어지기도 하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데사 작전,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영상화되거나 모습이 많이 드러난 건 없어요. 재롱이었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사건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저희 건더블링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빠빠싱.